야, 진짜 달라. 추수 쓰면은 오실게요? 우리 집? 한번 오실게요? 오늘 한번 봐야지. 아이고, 미치겠네. 이게 또 내가 국내 방금 천장 오늘 사이 전부 안 나게. 형님, 예? 진짜 당도가 있다. 어, 아, 맛있다, 이게? 네, 맛있다, 진짜. 오, 진짜 맛있어. 주세요. 면도 면도다. 그 서야 되고, 예, 주석입니다. 아, 이 풍경이 참 재밌고 좋네요. 야, 우리 형님은 한 4년째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아니, 왜 전병을 요새로 막 보여야 돼요? 따라오면 쓰는 거지. 아, 이거 이렇게만 보면은 이렇게 보면 경찰도 보면 아, 이 새끼가 이거 이마트에서 이거 저 이러는 새끼구나. 이거 다 알아요. 이렇게만 쓰면. 다 적으시오. 예술이 안 되잖아, 이게. 아니, 아, 이게 다 쓴 거라니까요? 아, 경찰들 보면 다 아려. 얘, 싸가지 없는, 이거 이마트에서 이거 이런 새끼구나, 이렇게 써. 이 서명 없잖아요. 무슨 문제가 안 생겨. 이름을 쓰라고요? 이러면 누가 해, 그니? 우리 아시냐, 나오나, 형님. 아이고. 먼저 어느 사람이야? 아, 좋다. 이 잠깐 적어야 돼. 약간 뭐 저시요, 내 이름 여기 목소리 여기 참 보여줬네요. 저시요, 여기 저도 이바수 이 동생 쓰라고 그래요. 이 동생은 제대로 써야지. 예, 저도 써요. 이 동생은 제대로 써야지. 나도 솔직히 여기서만 만났지 어디서 하는지 몰라. 전화번호 안 돼 있냐? 예? 전화번호 안 돼. 전화번호 다 있어요. 여기 주소 다 있어요. 근데 나는 대충 썼는데, 예. 이 동생은 자세히 써야 돼요. 이야, 뭐, 문제 있는 동생이라, 큰일 나, 잘 써, 좀. 네. 아, 그, 내비까지 찍어서, 사진까지 딱 찍어서 거기다 올려놓. 자, 뭐, 우장이야. 예? 수익이가 믿는도 이 쓰고, 이 전문은 믿으세요. 제가 쓸게요. 요건 제가 쓸게요. 예, 그래요. 예, 예. 날짜 제가 쓸게요. 이름은 까먹은 아닌데. 요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주소 다 있어요. 예. 아, 그런 건 있지만은. 예. 분의 사이 안 돼. 솔직적으로 믿는도 이 정권을 지고 계신데. 아, 그거 상관없어. 예, 여기 있어. 아유, 그거 하여. 저를 우대 아니냐? 됐어. 이 저를 때문에. 제가 차량 들어갈게요. 하하하하. 아, 혼자 오는 거요? 네, 형님. 자, 빨리 와. 아이고. 아니, 비 오는데 어떻게 미끄러져서 어떻게 왔대요? 형님, 지금 오신 거예요? 어? 오신 거예요, 지금? 누구? 형님이요. 지금 왔냐고? 네. 아니요, 나 아침에 왔어. 아, 형님, 차 한대 갈게요. 아이, 와, 빨리 와. 야, 자. 아이고. 잘한다. 미치겠다. 야. 혼자 와도 떠들. 아니, 혼자 떠들고 왔구먼. 응? 자네 온 사람 아니야? 네? 같이 온 사람 아니야? 이발 오는 사람. 이발수. 이발수. 맞어. 아이고 이 자. 빨리 와. 아이고. 아, 또 연사 결정이. 연출로 지금 연사네. 자. 아니. 자, 형님 제가 촬영 들어갑니다. 아이고 와. 아이고 자. 야. 저. 야. 아니 비 오는데 어째 하얗게 멋있게 오고 왔대요? 어? 자, 갈게요. 예. 나 무섭더니. 야, 불빛집입니다. 야, 야, 소리 나신. 아이고, 자. 야, 아이고. 아, 여기서는 허니까 만나. 참나. 어, 형님. 오호, 형님 잘 됐어요. 아니, 형님, 아, 선배 죄송해요. 아니, 예. 아, 왜 이렇게 멋있게 오고 왔어요? 어떻게 된 거야? 또 깍지잖아요. 이야, 형님 대단하시네요. 아, 나 그래서 예.
아 만나야 하는데 어디서 만나나 했더니 여기서 만나. 여기 뱀 나왔었어. 아까요? 구링이 이거만한 거 나왔어. 아, 어 들어가는 웃어졌네. 엄마야. 아 웃어졌어. 뱀이 뭐 내가 찍었어 그거. 아 그러셨어요? 이 이거만한 거 진짜 진짜로. 그런데 그건 잡으면 안 된다고 들어. 안 되고 집뱀이라. 아 그래요. 여기서 내 내려왔었거든. 얘기야? 응. 아주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자 그러면 이 어르신 아이고 나한테 다 뱀으로 보이네 이제. 오 아이고 뱀으로 보이네. 잘한다. 어르신. 잘 되셨어요. 뱀이야 그거. 뱀 없이요 도망가시오. 도망. 이 발상 이거밖에 안 보이네. 많이 잘하셨네 어르신. 뱀 도망갔다고요. 아이고 세상에. 조금 아까 조금 아까 아드님하고 따님 모셨었어. 나 못 보는데. 아니 아침에 아침 왔다가 아침에 아침 5시에 오셨대. 5시에 그래요. 5시에 오셨대. 안 키세요? 예? 안 키세요? 안 켰어. 5시에 오셔갖고 예. 아니 아무리 불러도 계셔야지. 그래갖고 조금 있으니까 형님도 대단하시네. 그럼 장마철에 어르신 혼자 계신다고. 야 우리 스타 스타가 왔네. 아 혼자 막 엄청나게 뭐라고 하고 댕겼고 나 누구 둘이 오는 줄 알았더니 야 한부대 좋아해요? 에? 한부대 누구요? 한부대? 한부대요? 한부대는 옛날에 저희가 이름으로 한부대 있잖아. 아 그래 어르신. 아니 어르신 모기장 같은 걸 잘 입으셨네요. 아니 네. 밑에 네. 아드님하고 따님하고 네. 밑에서 벌통 있잖아. 네. 벌튼 그거 만지고 오셨대요. 아무리 기다려도 뭐도 안 오시는 거요. 그리고 아무 저는 뭔지를 했어. 아빠 이리 온다. 그래갖고 산인이 어디니 다 돌대였어. 그런데 가방을 왜 메셨어요? 아 나 가일로 가려고 지금 어디 잠자고 가는 게요. 잠잤어. 아 내가 늦게 왔네. 나 항상 이 시간에 오니까. 아 이 시간에 와? 지금 항상 여기 2시 그럼 집에서 오는 게요? 저 어디에서? 예 화성에서. 화성에서? 형님은 천안이시잖아요. 나 어제 저녁에 왔어. 아 그래요? 아무튼 잠깐이냐고 암세. 아 주무셨구나. 한심 자고 아니, 지금 아무 얘기는 내가 넘나거든. 아 그러셨어요? 아이고 그래도 비 그쳤을 때 잘 왔네. 네. 나는 많이 왔어요. 나는 비 막 비 맞고 우산 쓰고 막 그렇게 하고 왔는데 암세가 이 사이로에 대리 생겼잖아. 아 근데 주는 비를 안 맞고 잘 왔어요. 아이고 아주 따워서 찾으면 난 또 비 올 때 여기 오고 또 생전 처음이네 또. 아 그러셨어요? 아, 형님 뭐... 지금 갈라고 나 갈라고 이런 거 있는 겨. 마침 잘 왔네. 자꾸. 아, 그래서 형님 잘 주무셨다 오셔서. 갈라고 저기 대파라요. 아이고, 하여튼. 아, 그래도 어르신, 목소리 힘이 좀 들어가셔서 다행이세요. 아이, 거기 들어가야, 응전 담아가야. 아,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작년이랑 지금이랑 똑같으세요. 아이고, 이렇게 만났으니 오래간만에 왔으니 커피 한잔 먹을까? 커피 드시고 가세요, 형님. 오, 그래, 한 잔씩 마시자고. 예. 아, 나 가실로 가봐까지 드셨네. 이 만데 뭐 가요, 집에 가면은 또 한 9시 정도 되니까, 9시 10시 정도 되니까. 아이고, 또 오래간만에 여기서 만나네. 다 자. 어르신, 저 비는 안 샜어요? 차라리 물이 샜어요. 이쪽이야? 예, 이 개구. 방이 괜찮아요. 방이 안 돼, 요새. 아, 여기 요 처음 밑에 세죠? 이 요새지. 아, 그렇구나. 이 대로 가입이야. 요거 누가 빨아갔어요, 다시? 예? 아, 저기. 예. 아드님이 다 빨아요. 아, 밑에서 작업하고 오셔갖고 옷을 싹 버렸어. 오르다가 오니까 막 부셔야 돼. 아 그래갖고 난 산에서 버섯 따러 가서 안 오셨나. 아 어디서 자빠졌나. 자 뭐. 시청자 올려보세요. 우리 나은 언니 보세요. 내 집처럼 동생 왔다고. 형님 진짜 커피 따르세요. 아 네 커피 한잔 따르세요. 오래간만에. 아 이런 때나 만나지 참. 맞아요. 언제 만나는 거예요. 형님 하고 골프 치러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참. 여기 아니면 만날 수가 없어. 작년에 형님 여기서 안 봤었다. 그 내려가다가 보았잖아. 예. 아이고 세상에. 야. 아니 비 오는 날 그렇게 깔끔하게 오고 와. 불빛집은 여전히 잘 있네요. 야, 참.
고마우신 우리 나훈 형님도 계시고 어르신도 목소리가 쩌렁쩌렁한 계시니 불빛이 아주 건지합니다. 아, 장마야 어떤지 말든지 이렇게 그 옛날 불빛집을 잘 만들어 오셨네요. 아, 형님 또 가셔야 되는데 저 때문에 또 커피 타시네요. 아, 커피 한잔 마시고 가자고. 네네네. 뭐 이런 때는 마셔야지 언제 마시고 마셔. 네. 일부러 또 오셔서 만날 수도 없는 거고. 아이고. 아, 나 오늘 올라온 게 온 게 아니고 예. 27일 날 저기 외국 가거든. 아, 그렇구나. 베트남 가는데 예. 시간이 너무 안 맞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왔는데 큰 비가 나서 잘 오셨어요. 그 마침내 또 그 따님하고 아드님하고 오. 저기 저 뭐야 여기 벌통 있잖아. 아. 그 정리지로 오셨더라고. 우리 다 찼구나. 그래갖고 아, 아니, 아무리 불러도 계시야지. 그래서 어디 산속에 가서 버섯 따러 가서 넘어지셨나 했더니 커피 좀 있슈? 그건 뭐예요? 아, 술이 없어서 술이 없어갖고 아, 넘어지네. 아이고, 이걸 언제 드시려고 그러는데? 커피 세 개만 줘요. 세 개. 세 개? 네. 커피 안 넣나? 에에에 안 없이요. 커피 잘 줬는데 있잖아. 아니 찬만이시요 찬만. 커피? 예. 야 이걸 드시려고 이거 술 없어서. 아이고 참 여기에서 사람은 다 만난다니까. 여행수 저도 다 만나 여기서 만나면 예. 아 진짜에서 다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만난다니까. 안 만나신 형님들이 없어요. 어 형 요거 뭐예요? 네? 요거 아 내가 술을 사왔는데 아 이걸 사온 게 아니고 술을 사왔는데 비가 아까 엄청나게 오는 거야. 그래갖고 네. 우산 들었지. 아. 한쪽엔 또 뭐야 카메라 들었지. 네. 그 술을 갖고 나니 갖고 수가 있어야지. 아. 그래서 저 차에다 놓고 사람이 그냥 온 거예요. 아, 그래갖고 그 저기 저 네. 아드님도 그 비 와서 못 갖고 왔다고 그러더라고. 아. 가운데 도대 긴장 도대 갔다 온 거야. 어르신 여기 비가 많이 왔어요? 아이고. 비 많이 왔어요? 응. 비가 오다가 말았나? 아이고 여 사실 이 물이 이렇게 크게 이게 뭐야 내 뭐 한 개 술이야? 옛날부터 이제 물 떠놓네. 한 개. 그게 뭐예요? 한 개를 담은 게 한 개. 한 개? 예. 아, 술 그만 드셔요. 아, 한 개요? 환기? 환기. 예, 환기요. 환기는 내 친구가 갖다 줬어요. 이게 담았잖아. 누가 갖다 줬어요? 내가 담았지. 아, 역시 목소리 힘이 있어서 감사해요. 쟤를 자기가 만났어. 야기 된다. 면도 나시고. 다 하셔야겠다. 아, 그래도 우리 불빛집을 이렇게 나훈 형님 잘 섬겨주세요. 우리 한 개를 담은지요. 우리 아들도 담으라고 줬어. 요 지금 보살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불빛집에 비디오만 땡이야? 에? 보통 땡이 매우 긴건 땡이야. 어떤 거요? 예, 보따리 땡이. 아, 보따리 매고 땡이냐고? 아, 조금 있으면 놀티지요.
엄청 얘기하네. 혼자 얘기 잘하네. 혼자 아이고. 정말 놀라운데. 예? 그 빨리 와 그만 얘기하고. 아, 야 조금 일찍 왔으면 진짜 뱀.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만요. 형이 찍었어요? 어. 그런데 그거는 잡으면 안 돼. 아 그래요. 그거 잡았다가 네. 내 동생 바보 됐잖아. 아. 바보 돼갖고 네. 진짜 몇 개월 동안 네. 아 몇 개월이 아니라 한 2년 동안은 고생 엄청나게 했죠. 낫지 않아갖고. 아, 나랑 둘이 그 폭성하고 네. 봉성하고한테 올라가는 거를 때려 잡았거든. 아. 근데 잡으면 집배만 잡으면 안 돼. 잘못냐? 근데 어르신이 절대 잡으면 안 된다고 아까 그냥 놀아 오더라고 들어가게. 그 속이 속이 습기가 차니까 이게 뱀이 나온 거야. 아. 빨리 와 앉아. 네 형님 여기 좀 영상 좀 담을게요. 먼저 샌디야 가다른가 꽃인다루새를 말을 다른 나라로 꽃인다루니 전지전들이 따오겠다. 아 다른 노래 없이요. 그거 바꾸요. 그걸로 아 지금 4년 동안 그거 똑같은 거 들었시오. 4년 동안. 아 노래 몇 개 돼요? 예? 아이고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골피찌입니다. 야 지금 또 이제 잘 반가워 형님. 나와 형님 만나서 아 이렇게 또 야 참 형님 그래도 여기 또 얼마 만에 오시는 거예요 형님? 나 한 달 반 됐어. 아 저랑 똑같아요. 이거 심어놓고 갔거든? 아 이게 익었어요? 이거 심어놓고 나 네. 심어놓고 갔는데 지금 익은 거야 이게. 아 형님 잘 마시겠습니다. 어 빨리 마셔. 이 뭐가 이게 우리 요거는 누가 담갔어요? 아이 이게 따서 내가 그게 동생이랑 따는겨. 아 따셨어요? 나 안. 아 형님 잘 마실게요. 저기다 놓고 이렇게 앉아. 네 이거. 아이고 참 하여튼. 아이고 이거 뭐예요? 이게 뱀장어요? 예? 뱀장어? 뱀장어가 아니고 예. 옛날에 그 논에서 크는 그 저기 저 뭐 있잖아. 미꾸라지 말고 예. 아 우엉이라고 있지 우엉. 아니 그 우엉이라고나? 미꾸라지가 조금 더 큰 거. 우엉. 그거. 우엉. 아, 그거나. 그거는 막 징그럽다고 다 버렸잖아 옛날에는. 맞아요. 논두렁에. 논두렁에 이게 뚝에서 살아서 뚝에서 깊은 데서 사는 거야. 근데 이게 어디서 났어요? 그거 내가 사왔어. 이게 팔아요? 어. 아 요리 다 하셨네. 엄청 맛있어. 비린내도 아, 안 나고. 비린내도 절대 안 나고 장어는 비린내가 나잖아. 예. 이건 비린내가 절대 안 나. 장어는 되게. 쿠팡에서 사 먹어봐.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로. 아유 저 고기도 맛있어하셨네요. 이거 형님이 심으셨던 거구나. 그렇죠. 이건 내가 심한 게요. 그때 예. 그때 어르신이요. 예, 저번 늘었어. 예. 그때 그 저기 저 누구 있잖아. 나랑 같이 왔던 그 뺀상 말랐던 그 사람. 봤어? 혹시? 그 형님하고 같이 아, 와서 심은 건데 벌써 이렇게 그 형님이요? 농사 지내 형님? 아니 그래서 그분은 저기 경찰 예. 아. 경찰 이제 퇴직하고 아. 집에 계시다가 이제 여기가 어딘가 뭐 한번 나고 같이 가자고 그러길래 같이 와서 이거 그때 심었던 거구나. 천안에서 심어갖고 천안에서 갖고 와갖고 심었지? 그게 나무가 아들 아직 안 늙었다 안 되고 참이수박이야. 참이수박이야. 더 있으면 못 먹어줘. 얼어서 먹어봐. 차량은 경이야. 어르신이 저 세상에 소주를 안 드시고 커피를 다 드시네요. 언제 술 무슨 드셨어? 점점 떨어졌어. 아 떨어졌어요? 아 떨어졌는데 당연히 숨겨놓은 거 갖고 온 거야 마지막으로 한 병. 어르신 소주 없다 하시면 몇 개 좀 숨겨 놓으신 거 있잖아요. 아 있어 지금도. 없다. 술 안 사왔나? 술 사와야죠. 옛날 같지 않고 예. 저기 이제 몸이 약하시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안 사온대. 아드님도 이제 조금씩만 이렇게 드시라고 그러더라고. 머리가 아프대요. 머리가 어르신이요? 머리가 그래서 아드님도
오늘 사올까 하다가 안 사왔대. 아드님 일부러 술 안 사셨구나. 머리가 아프시대. 아니 머리가 아프시대요. 옛날에는 아픈 게 없었는데. 그러면 유튜브들이 술 사오시는 걸 조금 아니 싫어하실 수도 있겠다. 사오기는 사오는데 이제 어르신이 이제 몸이 아프니까 예. 이 머리가 아프니까 아. 조금 드시는 거지. 그럼 우리도 좋아요. 예. 가져왔잖아. 예. 예. 아이고. 술 마고 다른 게. 어르신 요걸 언제 담아놓으신 거예요? 10년이. 10년이요? 원래 환기가 저 야, 환기를 안 듣잖아. 아. 아들이요, 저기 환기 안 되면 좋다. 아니, 저기 틀 막아놓고 우측에 와서 길 나. 그 한여름 막아놨지. 형님 차 봤어요. 내던데. 형님 그 나오너 TV라고 대문짝. 나는 형님 그 주무시는 줄 알고 그 안에서. 네, 네. 그 안에 보니까 열어봐서 안 계시더라고. 근데 그게 돼야 돼. 응? 그게 돼야지 안에 드는면 문이 잠겨요. 그때는 안 잠겼었는데. 내가 이 선생님 왕따 이 싸가가지고 안 맞을 뻔한 얘기야. 내가 무슨 말이야. 아, 어르신 술 드시면 이제 머리 아프시다고. 머리가 조금 아프시대요. 머리 아프시다고. 그래 안 썼어? 예? 술 안 썼냐고. 아니 아드님이 머리 아프시다고 술을 안 사셨다는데. 아니 근데 오늘은 술 안 드는 것 같아. 오늘은 커피 드세요. 이거 봐요. 술을 앞에 두고 술을 찾으시니. 형님도 이렇게 불안해. 예, 예. 우리 조금 얘기하자고. 예, 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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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응? 요거 마루에